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 네. 그래서 생명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물은 물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물, 뭐 공기 이런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거지 그 물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오늘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보고도 어떻게 보지 못하고 살고 있어 사실은. 여러분 그 우리가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생명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죽어야 썩지 살아있는 동안은 생명이 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썩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도 탁 죽었다 하면 그 죽은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안 썩잖아. 살아있으니까. 그 안 썩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왜 죽으면 즉각적으로 썩기 시작하느냐고 하면, 이 환경 속에는 부패를 시키는 부패 박테리아가 아주 많아요. 그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몸에도 다 부패 박테리아 붙고 코 속 뭐 다 부패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살고 있어. 마치 감기 바이러스는 계속 우리 코 속이나 예, 코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건강하면 그냥 코 속에서 간신히 살고 있어. 그러나 감기에 걸리지는 않아요. 근데 왜 추워지면 감기가 걸려? 그렇죠? 아, 춥다. 그래서 한 두세 시간 떨고 나면 어떻게? 감기 걸린 거야. 그럼 왜 그럴까? 체온이 우리 정상 체온보다 체온이 떨어지면 그 체온이 생기를 받는 데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체온이 정상 체온으로 유지가 될 때 우리는 생기를 가장 잘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체온이 조금씩 떨어져서 우리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인데 그게 이제 36.3도, 36.1도 이렇게 떨어지면 춥기 시작해. 그래서 36도, 35.9도, 그러면 춥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생기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얼어 죽는다는 게 뭐냐고 하면 얼었으니까 죽는 게 아니고 체온이 떨어지면은 생기가 들어와 있던 생기가 어떻게 나가요? 왜? 이게 기본적 여건이 나빠요 생기에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얼어버리면 생기는 어떻게 해요? 들어오던 생기가 더 이상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죽어요. 아시겠죠? 얼어서 죽는 게 아니라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생기가 아하 내가 들어가 봐야 생기가 들어와 봐야 기본적인 그 온도의 여건이 너무 온도가 낮아서 생기가 들어와 봐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얼어 죽었다 그래. 아니, 모든 죽는 이유는 생기가 안 들어와서 죽어.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화져요. T세포 속에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으니까 그 유전자 꺼져버리면 감기 바이러스는 그때부터 어떻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추워서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체온이 떨어지니까 생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가 없어서 감기. 그러니까 모든 병에 걸린다, 죽는다 이런 것들이 다 생기의 문제야. 생기가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들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해주는 여건이 필요해. 그래서 온도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어. 아시겠죠? 그래서 온도는 이 모든 생명체, 식물들까지도 온도가 어느 적정선에서 유지가 될 때, 그때부터 어떻게 식물의 겨울 동안 죽어 있던 식물에게 생기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봄에는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봄철이 되면 평균 온도가 어떻게 서서히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우리 김병원 씨가 찍은 사진 보니까 생강꽃 꽃멍오리가 딱 지금 맺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7도, 8도, 1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생기가 더 와. 그러면 꽃멍오리가 쫙 피는 거예요. 생기가 왔어. 그래서 이 봄에는 꽃이 핀다 그러지 말고 생기가 약동하는 계절이다. 왜? 온도상으로 기본 여건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생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꽃 피는 계절 그러지 말고 뭐가 오는 계절이라? 생기가 오는 계절이야. 그래서 생기가 와야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꽃 피는 것만 보고 봄은 꽃 피는 것을 꽃 피는 계절이다 그러면 그거는 수박꽃핥기야. 문제는 꽃이 왜 피기 시작하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은 적정 온도가 적당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꽃 핀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온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것은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는 것도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켜지는 거야. 그래서 생기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감기 걸리면 빨리 어떻게 몸을 대피하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생기가 다시 들어와서 유전자를 다시 켜주면 감기 바이러스를 어떻게 죽여버리면 감기가 낫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기, 즉 생명이 없어지면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썩어요. 자, 계란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계란 썩어요. 계란이 왜 썩어요? 생기가 안 들어와서 썩어요. 생기가 안 들어와. 그러면 계란은 어떤 경우에 생기가 들어와요? 네, 온도가 맞아야 돼요, 온도가. 그 온도가 몇 도냐? 하나님이 몇 도로 정해놨냐 하면 38도입니다. 예. 네, 38도. 그래서 37도에도 썩어요. 아주 잘 썩어요. 계란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빨리 썩어요. 그러니까 추운 날도 보다 어떻게? 더운 날씨에 계란 더 빨리 썩어요. 그래서 25도에도 썩고 28도에도 썩고 30도에는 더 빨리 썩고 32도에는 더 빨리 썩고 34도는 더 빨리 썩고 36도는 후닥닥 썩고 37도에는 눈 깜빡할지 썩고 38도가 되면 안 썩어. 얼마나 이상해요. 그렇죠? 37도에도 썩던 계란이 38도가 되면 안 썩어. 하루 종일 가도 안 썩고, 이틀을 가도 안 썩고, 일주일 가도 안 썩고, 열흘이 지나도 안 썩고, 세상에. 21일이 딱 지나니까 삐약! 하고 나와. 생명이 왔어요, 생명이. 생명이 왔죠. 그 전에는 생명이 안 와. 그 생명이 안 오면 병아리가 안 되고 어떻게 돼? 썩어버려요. 그러면 38도라는 그 아주 적정 온도,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 여건이야. 그래서 그 여건을 딱 마련해주면, 온도만 마련해주면, 그래서 엄마들이 그 38도를 어떻게 맞춰줘요? 부모요. 자기들 체온이 38도예요. 엄마들이 어떻게 알까? 속초에 와서 뉴스타트를 한번 했을까? 몰라요. 모르는데 알만 보면 어떻게? 품고 싶어. 이 품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알만 보면 품고 싶고 막 이런 그런 본능이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어. 그래서 그 유전자가 없으면 안 품어요.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또 안 품어요. 그러면 그 모성 본능 유전자라고 그래요. 그 모성 본능 유전자가 잘 켜져서 발달되어 있으면 모성애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계란만 보면 자기 계란도 아닌데 품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암탉이 모성애가
모성애 유전자가 잘 켜져서 활동을 잘하고 있고 모성애가 강할까? 어떤 암탉이? 모성애 유전자가 잘 발달되어 있는 암탉이에요. 그러면 그런 암탉은 어떤 암탉이냐면 사랑을 많이 받고 컸던 암탉이야. 아시겠죠? 근데 모성애가 별로 없는 암탉들은 어떤 암탉일까? 네, 부화장에서 태어난 네. 세상에 태어나 봐도 엄마란 게 없어. 그러면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발달을 안 해요. 실험실에서 과학자들 실험하면서 사용하는 쥐들도 그래요. 보면, 이 둘 다 엄마쥐인데, 이 엄마쥐는 모성애가 약해. 그리고 젖만 먹여놓고 그냥 새끼들은 그냥 나둥거려져 있어도 그냥 팽개치고 자기 혼자만 있어. 근데 얘는 모성애가 강해요. 새끼들 다 어떻게 끌어모아서 품고 품어주고 열심히 핥아주고 우리 사랑이도 새끼 나가 열심히 핥아주더라고. 열심히 핥아주. 그 요즘도 지 새끼가 그렇게 괴롭혀도 틈만 나면 핥아. 비가 와서 털에 빗물이 묻어 있으면. 그러니까 사랑이도 모성애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주 사랑이 많아요, 이 자식이. 엄마를 핥아줘. 그렇게 못 살게 굴다가도, 엄마에서 핥아줘. 그리고 집안에서 다 둘이서 이렇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크는. 그래서 아주 성격이 좋을 것 같아요. 성격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많은 강아지들은 엄마 사랑을 별로 받지도 못하고 다 분양돼 가버린다. 그러면, 그래, 그 분양돼 갔는데 주인도 별로 사랑 안 해주면 좀 싸나운 개가 돼. 자. 그래서 이 새끼들의 건강 상태, 이 면역력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 있는 새끼들은 면역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면역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잘 켜져 있어. 얘들은 면역력이 약해요. 병 잘 들어. 뭐 무슨 바이러스가 돌았다 그러면 얘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엄마를 이렇게 바꿔치기 해봤어. 이 엄마를 일로 보내고 이 엄마를 일로 보내니까 얘들이 유전자가 더 켜져서 면역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엄마가 일로 가니까 이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하던 새끼쥐들이 또 유전자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죠? 사랑하면서. 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은 뜻으로 사랑할 때, 가장 하나님의 그 생기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이 계란을 부화를 해보면요. 우리 저기 부화기 있어요. 본부장이 계란 부화 시키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한 3, 4일 지나면 어떤 계란은 썩어요. 썩어요. 왜 썩어요? 그 계란은?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해서, 즉, 생기를 어떻게 못 받아서 썩어요. 근데 왜 생기를 못 받을까? 그 계란이 한 40개가 되는데, 예. 그 중에 한 너댓 개는 썩어요. 그 하나님 왜 걔네들한테는 생기를 안 줄까? 그거는요, 생기를 줘봐야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 곧 무정란이에요. 즉, 엄마 유전자만 있지, 아빠 유전자가 없는 계란이에요. 야, 이게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계란을 깨가지고 그 계란 노른자 위에 씨눈 있죠? 그 씨눈을 떼면 거기가 유전자예요. 그 세포 한 개. 그래서 그딱 현미경으로 보면 아빠 유전자가 있고 엄마 유전자가 있어. 그런데 그거는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야만 알수 있어.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도 계란 겉모습을 보고 얘는 무정란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고도 알아. 그래서 무정란에는 생기를 안 보내. 보내봐야 계란이 안 돼. 저 병아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안 보아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혹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생기를 보내서 계란을 병아리로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온도가 38도로 계속 유지돼도 절대로 안 썩어. 네. 와, 놀랍잖아. 그리고, 나 3주 지나면 삐약! 하니까, 그거 뭐예요? 그거는 기적이죠. 38도에서 안 썩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계란, 단순한 계란이 병아리가 되었다는 것도 기적이지. 그거는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할수 없는 기적이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걸 자꾸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당연한 거야. 뭐를 받기만 하면 당연한 결과예요. 생기를 받으면 당연한 것을 기적이라 불러, 우리는. 우리 기적이란 건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원 씨의 간 경화가 좋아졌다. 의사들에게는 기적이에요. 왜 생기를 모르니까 의사들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적이죠. 그래서 기적이란 것은 생기를 알게 하는 뉴 스타트에서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은, 여러분, 왜 우리 조상님들이 봄을 봄이라고 불렀을까? 봄이란 건 뭐예요, 봄? 보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하면 봄이에요.
우리가 봄으로 그렇게 했을 때 봄 아니에요, 그렇죠? 보는 것이 봄이에요. 그럼 봄에는 뭐를 본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보이는 계절이 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이런 계절의 이름을 봄이라고 붙일 만큼 우리 조상님들은 뭔가 생각이 어떻게 깊어. 영어로 봄은 뭐예요? Spring. Spring은 뭐냐고 하면 땅에서 물이 솟아오른다는 그 샘을 Spring 이렇게 샘. 그런데 샘도 샘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은 이제 꽃봉오리가 피고 뭔가 생명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은 그러나 봄이라는 것은 겨울 동안에 그 온도 적정 온도가 그 온도라는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생기가 안 오니까 꽃피던 나무들이 다 일단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봄에 생기가 다시 오면 짠. 그래서 올봄부터는 뭐 꽃이 피었어 그러지 마세요. 뭐라 그래야 돼? 생기가 왔네.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유전자에 생기가 더 확실하게 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계란이라는 것은 보면 참 놀라워요. 그 계란 한 개 속에는 온도만 제공해주면 병아리 한 마리가 되도록 모든 준비가 거의 다 갖춰져 있어. 계란 그린다고 그린 게 이렇게 돼버렸어. 계란이 감자같이. 자, 이제 이게 노른자예요. 여기에 씨눈이 있는데, 이 씨눈을 떼내보면은,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뇌 만드는 유전자, 모든 병아리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 근데 이 계란은 이대로 두면 썩어요. 왜? 왜 썩어? 그 제가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계란이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생기가 들어와야 이 계란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기가 들어오는 기본 여건이 바로 38도라는 온도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생기를 최대한도로 받기 위하여 뭐를 해줘야 돼? 기본 여건이 뭔지를 찾아서 그 기본 여건을 갖춰 맞추면 돼. 아시겠죠? 그렇죠.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막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뭐예요? 요거 공기 주머니야. 세상에 공기 주머니까지 준비가 돼 있어. 저거는 언제 숨쉴 공기예요?
병아리가 됐을 때, 콕, 콕 병아리가 안에서 쪼아서 껍질을 어떻게 해? 껍질 빵꾸를 딱 내요. 그때까지는 공기가 안 들어가.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기가 딱 준비돼 있어. 하나님이 철저히 다 계산했어.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는 적당한 수분, 다 구비가 돼 있어. 온도만 딱 주면 돼. 그래서 이제 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요거는 콩입니다. 콩. 콩신우이에요. 콩신우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유전자들이 들어있어요. 뿌리 내리는 유전자, 그 다음에 줄기 올리는 유전자. 그래서 여기 유전자가 자, 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떡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기가 올라가고, 그 줄기에서, 그래서 뿌리는 1번 유전자, 2번은 떡잎 유전자, 여기서 이제 가지가 나와. 3번 가지 유전자가 켜져. 그럼 가지 유전자 켜지고 난 뒤에 무슨 유전자 켜질까? 잎사귀 유전자가 켜져. 잎사귀. 그 다음에 꽃 피는 유전자. 5번. 그 다음에, 자, 가만있자. 1, 2, 3. 이게 줄기 유전자가 3. 가지 내는 유전자는 4번. 그 다음에 잎사귀 내는 유전자는 5번. 그 다음에 꽃 피는 유전자는 6번째야. 그래서 꽃 피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리게 돼 있어? 열매가 열리게 돼 있는. 그래서 7번 유전자. 요 순서대로 하나님이 탁, 타이밍이 맞을 때 하나님이 탁, 탁 켜주는 거야. 그래서 콩알 한 개가 콩나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 이미 준비된 유전자를 탁, 탁 생기를 주면 준비된 대로, 그 프로그램된 대로 드디어 콩알 한 개가 콩나무가 되는 거야. 그렇게 돼야 돼. 자, 그러면,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콩알 한 개를 가지고 이렇게 콩나무가 되게 해서 결국 뭐를 열게 한다? 이 콩이라는 열매를 열게 할 때까지 기본 여건이 필요해. 아시겠죠? 물론 온도는 이제 뭐 어떤 생명체나 온도는 있고, 그 다음에 온도 말고 이제 일단 이 콩을 어떻게 해야 돼? 콩을 흙에다가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왜 그래요? 흙에다가 콩을 심어야 돼. 심고 물을 줘야 돼. 그렇죠? 안 그러면 유전자가 안 켜져요. 유전자가 안 켜진다는 것은 생명이 안 온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그래서 일단 땅에 심는다. 땅에 흙에 심는다는 말은 영양소가 고루고루 공급이 돼야 돼. 콩알 한개 속에 있는 영양소만으로는
이런 콩나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콩알 같은 것은 땅에 심어서 뿌리를 뻗게 해가지고 콩알 안개 한 개가 콩나무가 될 수 있도록 영양소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양을 우리가 미국 말로는 nutrition.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를 공급해야 돼? 물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물은 water, 물. 자, 요렇게 딱 심어 놓고 물 주고 그러면 얘들이 아주 싱싱하게 꽃이 피어요. 근데 요거를 깜깜한 벽장 안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게? 예? 네? 죽어요. 햇볕 안 보면 죽어요. 여기서 이런 빛이라도 하여튼 빛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조그만 화분에 콩을 하나를 심고 물을 주고 깜깜한 벽장 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콩이 썩어버려요. 햇빛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본 여건으로서 반드시 햇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부터 햇빛이 나는가 그래요. 그 햇빛이 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세요. 아, 하나님 오늘 해가 떴어. 아, 햇빛이 너무 좋다. 이럴수록 여러분이 기본 여건을 더 충족시키는 거죠. 그 결과로 생기를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중요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햇볕은 sunlight.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절제라는 말은 temperance. 절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공급받되 적당히 받아야 돼. 여러분 뉴스타트를 시작해서 이제 막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러면 와 힘난다. 그래가지고 막 운동을 막 그냥 과하게 해버려. 그러면 확 다운이 됩니다. 아시겠죠? 과로래. 그건 운동이 아니고 뭐라? 과로가 돼버려. 그러니까 운동도 어떻게? 다 절제를 해야 돼. 그래서 얼마만큼의 운동이 나한테 적당하냐? 그거는 누가 말해 줄 수가 없어. 내가 걸어도 걷기 운동을 하다가 내가 느껴야 돼. 아, 요 정도가 적당하구나. 그럼 여기서 나는 좀 쉴 거야. 여기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는 그런 감을 잘 잡아야 돼. 그건 누가 계산해서 해 줄 수가 없어. 근데 이 감을 잘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감을 못 잡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을 해도 어떻게 욕심대로 일하고 이 정도 이상 일하면 내가 몸살 나겠다. 아니 감이 오게 돼 있는데. 감은 왜 와요? 어떻게 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넌 너무 욕심낸다. 요 정도에서 그냥 쉬어. 근데 요 말을 안 듣는, 예, 본부장 같은 사람이 있어. 아, 안 듣. 그러니까 일할 때는 막, 이제 그만해.
아, 그럼 이제 보면 나는 감이 충분히 와. 이거 이제 이러다가는 뭐예요? 내일 뭐예요? 뻗어. 그거를 지금 몇십 년을 반복해도 감 못 잡네요. 막 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래서 막, 그러니까 저는 같이 살고 있으면, 이제 그만해. 그러면, 이제 끝났어. 뭐, 끝나기를 뭘 끝나? 그래가지고 막, 부엌에 들어가서 뭐 빵 만든다. 빵 만들면 좋죠. 맛있는 빵 이제 나면 좋은데. 나는 이제 빵 만든다 그러면, 아이고, 내일은 죽었다. 그래서 내일 되면 뭐예요? 여보, 나 못 일어나갔어.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부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게 굉장히 확실해요. 아, 여기까지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야? 쉬어. 그 저는 딱 쉰다 하면 그냥 여러분, 쉬는 것도 확실하게 쉬어야 돼요. 아시겠죠? 뭐 쉬면서 뭐 전화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쉬는 것도 아니야. 저는요, 쉬었다. 지금부터 35분이 남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딱 해서 침대에 딱 들어가서 안 돼 딱 하고. 그래, 저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좀 피곤하구나. 그럼 지금부터 쉬어. 시간이 얼마나 있지? 해서 그동안 푹 쉬어버려. 여러분이 아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타트. 예. 그래서 20분을 쉬어도 푹 쉬어야 돼. 그러면 완전히 리프레시 다시 생생해져. 저는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컨디션이 좋아야 강의가 잘 돼요. 피곤해. 피곤한 채로 강의하면 강의도 별 재미도 없고 그래요. 저도 재미도 없고, 듣는 여러분도, 듣는 여러분들도 딱 보면 보이잖아. 아, 박사님 피곤해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 강의가 익사이팅 하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강의를 위하여 철저히 딱 30분, 40분 줬어. 지금부터. 휴식.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안대를 사용한다. 환하면 이렇게 잠깐이라도, 한 10분이라도 잠깐 잠든다는 거. 요거 아주 보석이야, 요거. 아시겠죠? 요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살짝 잤네. 안에 한 15분 잤네. 그래도 탁 깨면 뭐예요? 와, 피곤이 쫙 풀려. 그래서 이게 지질 걸면 안 돼. 쉴 때는 딱. 그래서 저는 딱 하면 옷도 딱 잠옷으로 딱 갈아입어 버려. 왜? 쉬는 분위기를 잡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안 돼. 딱 하고 캄캄하고 밤처럼. 그래서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영양소도, 여러분, 이제 땅에 심어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소를 콩이 잘 흡수를 하면 콩나무가 되지만, 여러분, 땅에 심지 않고 콩에다가 자꾸 뭐예요? 물만 갖다 부었죠. 그러면, 여러분, 생기가 와서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생기가 와서,
이제 이 떡잎하고 줄기 만드는 유전자까지만 켜줘요. 예. 네. 줄기에서 가지 뻗는 유전자 안 켜요. 하나님 안 켜요. 왜? 지금 이런 영양소 공급 정도를 가지고는 콩나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아예 유전자를 안 켜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콩나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게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기본 여건이 콩나무가 될 기본 여건은 안 갖춰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콩나물까지만 되라. 그래서 비빔밥으로나 가라.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자연계를 깊이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아주 뭐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가장 알맞게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절제, 그러니까 여기도 영양 과잉이야. 이 콩을 하나 심어 놓고 뭐 좋은 비료라고 비료를 왕창 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썩어 버려요. 왜 썩죠? 비료를 왕창 줬는데. 좋은 비료를 왕창 줬는데 왜 콩이 썩어요? 그렇지, 생기가 안 온다고. 왜 이 기본 여건에서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 여건이 딱 들어맞아야 생기가 쫙.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박사님, 그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어떤 거를 먹으면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 뉴스타트에서 요렇게 잡수시는 것이 가장 영양소들의 균형이 딱 맞습니다. 그거를 무슨 좋은 성분, 몸에 좋은 성분만 뽑아가지고 뭐 어떻게 만들고 만드는 것들은 다 그런 걸 먹으면 이게 섭취 과잉이 돼버려. 그래서 사실 비타민C 같은 것이 좋다고 그거를 막 대용량 비타민 뭐 주사를 맞고 암 환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죠. 그거 과잉이에요. 그럼 생기 못 받아. 예. 너무 많아. 이게 밸런스가 깨졌어. 그래서 모든 것은 적당히. 예.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누가 친구가 좋은 거라 그래서 먹었더니 저기 오늘 우리 오신 분, 그 좋은 거 좀 먹었더니 뭐가 올라가? 간 수치가 올라가. 그렇죠. 그 영양소 균형이 깨지면 생기가 안 와요. 그러면서 간 기능도 떨어지고 생기가 안 오니까 간에서 하는 해독 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독작용 잘 못하니까 간 세포들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그 이게 이제 기본 여건, 그렇죠? 기본 여건들을 적당히 갖춰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비싼 비료라고 줬더니 콩이 썩어버려서 글쎄. 거기다 어떤 뭐예요? 물도 적당히 줘야 돼요. 그렇죠? 물도 너무 많이 먹여 놓으면 썩어요. 예. 그다음에 뭐예요? 햇볕도 그렇죠. 너무 많이 햇빛을 비춰준다거나 또 햇빛이 부족해도 썩어요. 이렇게 기본 여건이 다 갖춰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제라는 거. 절제. 네. 절제.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는 이제 공기예요, 공기. 공기는 air. 네, 공기. 네. 진공, 공기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뭐 물 주고 해봐야 소용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콩을 비롯한 모든 식물은, 식물에 필요한 기본 여건은 뭐예요? 뉴 스타트가 아니고 뭐예요? 뉴 스타예요. 콩들은, 식물들은 뉴 스타만 하면 돼. 아세요? 왜? 콩은 운동 안 해도 됩니다. 뿌리를 박고 있으니 운동할 도리가 없지. 그러니까 엑서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누스타만 하면 돼. 자, 동물의 경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해. 운동. 운동. 운동은 엑서사이즈. 자, 운동을 했다 하면,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돼. 그렇죠? 운동 적당히 해야 돼. 그게 이제 절제고. 그래서 또 운동을 하면 반드시 뭐예요? 휴식이 필요해. 휴식. 네. 휴식.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휴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식, 그것을 rest. 그래서 동물들은 뭐를 해야 돼? 자, 식물들은 뉴스타만 하면 되는데 동물들은 뭐를 해야 돼요? 뉴스타까지만 하면 돼. 자, 그러면 동물들은 뉴스타만 해주면 유전자가 생기가 와서 유전자가 회복돼서 병이 날 수가 있어. 자, 그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네, 뭐냐면 동물들은 이 신뢰,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가 왜 이렇게 하면 병이 날 수 있는가? 생기란 것은 뭐냐? 그거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알고 그것을 배워서 알고 맞아라고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다면 자연이 뭐 하게 돼 있어? 선택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신뢰, 믿음, 신뢰. 네, 이것을 trust.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생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생기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 그런데,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해요? 에이, 뭐, 아이. 생기란 게 뭘 있겠어? 뭐, 이런 선택을 안 하. 그리고, 그러니까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내 자유예요. 내 자유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new star. 자, 동물들은 new star만 하면 되고, 인간이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신뢰.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같은 여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이 신뢰가 안 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
동물들 차원처럼 뉴스타까지만 해도 병 낫는 사람들 꽤 많아요. 아시겠죠? 응. 왜 그럴까, 그건? 그래서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해서 병 난 사람들 많아. 어? 어. 뉴스타트는 아닌데 뉴스타까지. 그건 왜요? 동물들도 뉴스타까지만 하면 되잖아. 콩 식물들은 뭐예요? 뉴스타만 해도 돼. 그 정도의 동물 차원의 기본 여건을 갖춰줘도 하나님은 생기를 보내실 수가 있어.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진선미가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해도 뉴스타 동물 수준에서 요것만 요거 빼놓고 요것만 갖춰줘도 병난 사람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기본 여건을 이만큼은 어떻게 갖춰주잖아. 그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는 뉴스타트 배우기 전에는 뭐 맨날 삼겹살 뭐 술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뭐 맨날 콜라 뭐 이런 거나 마시고 그때보다는 훨씬 더 기본 여건이 어떻게 더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생기를 몰라도 그러니까 이때까지 생기를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있잖아. 그 많이 주고 싶은데 많이 못 줘. 왜? 여건이 안 맞아. 음식도 그냥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있을 만큼 생기가 주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향상시켜 주니까 이제는 운동도 하고 건강식도 하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옛날에 받았던 생기보다 뭐예요? 더 많이 받고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낫는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와, 나 운동하고 현미밥하고 먹고 채식하고 물 마시고 그랬더니 낫어. 그 사람들은 생기가 뭔 줄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최소 주실 수 있을 만큼의 생기는 주시니까 병 걸리기 전에 받던 생기의 양보다 지금 이렇게 뉴스타트 비슷하게 하면 생기를 내가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꼭 하나님 얘기 안 해도 뉴스타까지만 해도 그래봐야 그게 이제 그건 문제면 그렇게 해서 낳는 사람들은 그거를 오래 계속을 못해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나는 평생 이런 거나 처먹고 살아야 돼.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너무 까다롭고 힘들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영적 에너지의 차원에서는 자꾸 그 에너지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신뢰, 믿음은 영적 에너지, 그 생기가 존재하고 생기가 들어오면 내 모든 병든 유전자들이 다시 뭐예요? 회복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생기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생기의 존재를 일단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주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 생기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이 기본 여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를 해주는 것을 뉴 스타트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뉴 스타트라. 이렇게 이제 얼마나 확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 햇빛 예 그래서 참 날씨가 좋을 때는 여러분 반가워하세요. 와 햇볕 났다 그래요. 좀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주책을 좀 떠세요. 와 햇볕 떴다. 그래서 표현을 하세요. 표현. 아 기쁘다. 아 영국은 햇빛이 잘 안 나서 어떡하죠? 그렇죠. 예. 영국은 해가 잘 안 나. 예. 그리고 맨날 우산 들고 댕겨야 되고 호주도 멜번을 가니까 꼭 영국 같더라고. 비가 계속 막 비부터 오다가 말다. 예, 오다마다 사철 그래. 예. 바람은 별로 안 불던데. 예. 그래서 멜번이 참 멋있어요. 멋있는데 아 날씨가 그게 그 밴쿠버, 시애틀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도시들이. 아네 비가 많이 와. 겨울은 내내 비가 오는 거야. 한 4개월 동안은. 그런데 네. 이제는 뭐 비 안 오던 캘리포니아도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난리가 나던데. 지금 이 기후가 이게 네. 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 결국 이 생기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에너지인데 힘인데 그 생기에는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본 여건이 맞는 곳은 이 지구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이 맞는 이 지구와 같은 다른 행성이 또 있을까? 이제 그게 상당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으로 생기를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얼마만큼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제 뉴스타트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다른 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뜻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저도 처음에 뉴 스타트라는 것을 알고 실시할 때 내 마음보다 현미밥이 더 중요한 줄 알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야, 이런 거 먹어도 되나? 맨날 이 먹는 거 가지고 걱정.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살아가실 때, 예, 이제 우리 어머니 부산서 사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뉴스타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부산서 꼭 올라오셔서 뉴스타트에 참가하시고 이제 예, 가셨는데. 그때가 제가 뭐 60대, 60대, 70대 그랬어요. 왔는데, 50대, 60대,
70대 초반까지. 그런데 부산서 오실 때 꼭 그 일제 모리나가 그 우유 제품을 잘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캐러멜이 참 맛있어요. 그 제가 어릴 때 그 모리나 캐러멜 하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이제 우유가 든 캐러멜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밀크 캐러멜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미루꾸 캐러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두 각을 사오세요. 그 건강식 아니에요. 그건 건강식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뭐예요? 네가 아무리 건강식 아니래도 이거는 먹으라는 거야. 아시겠죠? 왜? 자, 그럼 그거 안 먹는 게 좋을까? 먹는 게 좋을까? 그렇죠.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먹어야 돼. 그걸 왜 먹어? 건강식도 아닌데. 그러나 먹는 게 더 좋아요. 아시겠죠? 이제 이런 마음이냐, 이 음식이냐에 올 때는 항상 여러분 마음을 앞세워야 돼. 왜? 그 캐러멜을 따라가지고, 이번에 그 옛날에 그 우리 때 우리가 어릴 때는 맛있는 게 없었어. 근데 그 일제 캐러멜이 입에 들어가면 그건 천국이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가 환갑이 지난 아들에게 아직도 나를 뭐요? 아기 취급을 하고 우리 아들한테 간다고 그걸 사온 건데 이거 건강식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걸 자꾸 사다 주세요. 그거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뭐요? 않고 그냥 건강식이냐 아니냐만 따져가지고 하는 건강식은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저께 우리 김경원 씨 부부가 오셨을 때 두각 우리 엄마 대신해서 그 지금 어제 오늘 아주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좀 출출하잖아. 그 먹으면 그게 그게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전에 제가 얼마나 엄하게 굴었는데 라면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라면은 건강식 진짜 아니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안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애들은 라면 너무 좋아했어. 그 당시 애 엄마하고 그러면 라면을 끓여가지고 얘 아빠한테 들킬까 봐 화장실에 숨어서 먹었다고. 그때 들키면 제가 막 호통을 쳤거든. 근데 그거는 잘못된 뉴 스타트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할 수 없이 뭐 손님하고 손님들과 같이 식당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거기에 흰밥 나왔다. 아유, 백미 먹으면 안 되는데. 집안 그릇질을 뭐예요? 말아. 그래서 그리고 또 너무 좋아하지도 마라. 그렇지. 너무 좋아하면 그 무슨 뜻이야? 나중에 너무 좋아해 버리면 어떻게 빠져버려? 아, 그러면 건강식 같은 거 필요 없네. 그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다 절제라고 그래. 적당한 선에서. 그래서 이거는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아유 그 캐러멜 때문에 한 며칠 동안 우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 생각도 나고 또 이 요거를 사다 줘서 고맙고 그렇죠. 그래서 생기 받는 게 훨씬 나 중요해. 그래서 생기를 위주로 하라.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처먹으란 말은 아니잖아. 그렇죠. 이걸로 고약한 사람들은 박사님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기분만 맞으면 된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되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받아들이라. 그래서 흰 쌀밥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라. 그렇게 되면 이제 뉴스타트는 참 멋있는 게 돼요. 안 그러면 꼰대 뉴스타트 하지 말아요. 꼰대. 뉴스타트 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걸 먹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세벨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뭘 몰라? 생기를 모르는 사람들 다 그렇게 돼버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참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생기요. 그 생기는 사랑이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때는 쇠고기가 땡겨.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땡겨요. 그럼 그건 뭐냐면 기린처럼 그 쇠고기 속에 있는 어떤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한 때가 됐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고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남은 이제 고기 생각이 날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냐 하면 우리 동서 생각이 나. 우리 동서가 오면 형님. 네,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근데 고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 고기를 하도 안 먹었으니까 이 고기에서 그 고기 비린내가 나. 그래서 이 깨끗한 고기 그런 고기라야 먹고 싶어. 안 그러면 고기 구워 먹다가도 아이고 이거는 못 먹겠다 이제 이렇게 돼.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 속초에 감자 옹심이 집이 맛있는 집이 있어. 감자 옹심. 강원도 토속 음식 감자 옹심이. 그 집에 갔더니 그 집 문을 닫았어 해피리면. 그래서 야 이거 어디 가냐 하는데. 그 길 건너 바로 불고기 집이 있는데 우리 처제가 아 형부 저 집 불고기 맛있대 강릉서 먹어봤는데
그래서 뭐 그렇지 않아도 조금 땡기기도 하고 들어가서, 야, 그집 가서 맛있게 먹었네요. 그래서 그런 거 먹어놓고 안 먹은 척하고 이러면 뉴스타트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처제가 한턱 쐈다고 그래가지고 그집 맛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사람 보고 그 생각 난다. 그랬더니 자기는 맛없대. 그래가지고 맛없으면 못 가는 거지 뭐. 어째 그게 맛이 없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집사람도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가끔 탁 땡길 때는 즐겁게 적당히 먹어야 돼. 그냥 참다가 참다가 드디어 오늘이 왔다. 그거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적당히, 네, 그렇죠. 오늘은 한번 이런 거 정도 한번 즐겨보자. 그런 차원에서는 좋아요. 그래서 너무, 꼰대처럼, 율법주의 차원에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막, 이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뭐, 어떻게 돼야 돼? 유연해져야 돼. 유연하게 식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것이 유연해야 돼. 흑백 논리로 그냥 이거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음식보다는 뭐예요? 생기.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여러분의 유전자는 음식으로 영향받기보다는 실제로는 마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더 강력해. 아시겠어요?